C채널 뉴스입니다. 목회자 1,120명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23일 최종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습니다. 7월 2일부터 시작된 53일간의 국정조사는 여야 정쟁의 장 이상의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 견해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로 인해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저녁에는 1,120명 개신교 목회자들이 참여한 시국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시국선언문에서 목회자들은 국정조사를 지켜본 국민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모든 의혹을 밝히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폭력 평화적 투쟁을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시국선언문 발표는 32개 기독교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가 주도했으며 기자회견 후 목회자들은 7월 11일부터 진행해온 모교 기도회에 함께했습니다. 기도회 후에는 대한문 앞까지 거리 행진도 진행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가치, 정의와 평화라는 가치가 지켜지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때문에 이거 빨리 고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서명을 했고 일선인 선언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탈역사적이고 반역사적인 그런 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목회자들이 나서야 할 문제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한국기독청년협의회 동우회와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선배회 916명이 기독인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KSCF와 EYCK는 지난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에 주요한 역할을 했던 기독청년단체.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것이라며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때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하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 한심스럽기도 하고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국민을 이렇게 무시해야 되는가, 다시 민주주의가 70년대로 후퇴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죠. 지역에 있는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했던 젊은 기독 청년들 명단들을 확보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선언을 함께 가면 갈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19일 경남 창원 지역 목회자와 교인 70여 명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으며 22일에는 예장통합 광주 지역 세계노예 목회자들이 국정원 광주지부 앞에서 연합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국회가 사실상 진상규명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부터 30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더욱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